진짜 주말에도 할 것도 없고, 뭐하세요? 주말에 약속도 없고 너무 할 게 없는데 나 주말에 뭐하지? 스트레칭.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 통증 스트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 통증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좀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목 통증 오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현대인이랑 모두 갖고 있는 거북목. 거북목. 거북목이 좀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거북목 일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거는 뭐 다른 거 없을까요? 다른 거는 이제 어깨에 이제 날개뼈가 문제가 좀 생겨서 어깨 모양이 좀 바뀌었을 때. 오. 근데 그때 이제 다 그 짧아지면 안 될 애들이 같이 단축이 되면서 그쪽으로 통증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제 그 다른 데 문제가 생기 면서 이 두피에도 근막이 있거든요. 아, 두피 근막. 네. 오,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좀 풀 수 있습니다. 오. 네, 그것들 때문에도 통증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목 통증 대해서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이 진짜 유튜브에만 딱 쳐보면 장황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나 그리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흔하게 모르는 목 통증 스트레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목 귀가 땡겼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후두골 스트레칭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 뒤에 땡기면 우리 보통 어떻게 스트레치하죠? 이렇게 땡기시죠. 야, 잠깐만. 좀 많이 심한데? 이걸 욕하는데? 머리 감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목 뒤에서 올린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늘려주는 이 후두골 스트레치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정말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손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서 이 방금처럼 목을 앞으로 빼고 여기서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면은 지금 여기 볼록 튀어나오고 보이나요? 이게 C7이라고 경추 7번인데 얘네만 오지게 땡기고 위에 있는 후두골 자체는 스트레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허리를 좀 펴주고요. 턱을 살짝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두턱돼서 못생겨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밑에 쪽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머리에 윗부분을 손을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많이 내리지 말고 살짝만 내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밑에 지금 여기 땡기나요? 이렇게 후두골 스트레치가 하게 돼서 올라오시고 우리가 목 뒤에서 쭉 올라오는 통증들 있죠? 이 후두골들의 신전근들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트레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많이 내리지 않아도 여기 귀에가 엄청 땡겨오죠? 그리고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자, 올라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스트레치를 할 때 이 팔꿈치가 되게 중요한데 내리실 때 그대로 살짝 모으면서 땡기시면 좀 더 힘을 앞으로, 중력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아까 잘못된 방법 해볼까요? 그렇죠. 이 C7이 계속 노출되면서 땡기게 해주면 오히려 거북목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올라오시고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목 한쪽이 아프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한번 할 수 있는 스트레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은근히 우리가 승모근이 뭉쳐서 아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승모근이 뭉친 것보다 승모근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우리가 목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운동시키는 게 조금 더 이 목 통증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승모근 우리 오른쪽이 아프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팔을, 그렇죠, 90도보다 살짝 내린 상태, 삼각근이 조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주먹을 앞으로 쥔 상태에서 등을 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가 우리 귀 있죠? 귀 라인까지 올리게 되면 보통 120도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 내리시고 다시
둘. 자, 여기서 옆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깨가 뭉쳐있다, 승모근이 뭉쳐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견갑 거근 위치. 어깨가 이렇게 해서 아프다. 근데 이게 승모근이 아니라 견갑 거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제어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승모근이 움직였을 때 위쪽 승모근이 아니라 우리 견봉 근처에 있는 승모근들이 운동된다는 느낌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시 위로 올리고 하나 내리고 둘.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볼 텐데, 주의사항은 여기서 아크를 크게, 그러니까 원형태를 좀 더 크게 해서 올리는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까이 말아 올리게 되는 느낌을 주시면은 위쪽에 있는 아까 견갑 거근이 발동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어깨에 회전근개 뭐 손상이나 혹은 충돌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깨가 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힘 뺀 상태에서 팔꿈치 아크를 크게 그려주는 상태로 운동해 주시면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 통증 스트레칭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